我听见你，我防备，谁自寻烦恼？但我不会，有千百种理由，我不要再理会谁。忽视你的低语，对我无形的支配，你的声音对于我绝对无意，你的声音对于我绝对无意义。你的声音对于我绝对无意义，我经历过太多，不需要再嘛，不需要再冒险，不需要再冒险。我害怕如果追随你，你要怎样？每一个夜晚你唱着我。你是否干扰着我？让我轻易就犯错，让我轻易就犯错。我本不属于这里，心中明白。有种希望，召唤。我走向远，有种希望召唤我走向远方。追随你去寻找真相。我听见你，我防备，谁自寻烦恼？但我不会。有千百种理由，我不要再理会谁。我是你的低语，对我无形的支配。哦，你的声音对于我绝对无意义，就算我听见，我没有，只是我的恐惧。所有我选来的人，他们都在这里。抱歉，这神秘的声音，我跟你没关系。我经历过太多，不需要再冒险。我害怕如果追随你，活过不堪设想，去寻找真相，神秘的真相，未知的真相。听见你，我防备，谁自寻烦恼？但我不会，理由。你的声音对我无形，你像我的恐惧。神来的人，他们都在这里。你的声音，关心。我走过，走过，去寻找真相。
Thank you.
이것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친구가 택배로 생일 선물을 보내줬는데 이런 스누피 말을 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구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나 혹은 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소품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까먹어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마침 스누피 완벽해. 이 전구가 어떻게 빛나는지 궁금해서 불을 꺼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불을 꺼놔가지고 화면에서 잘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이고, 진짜 이렇게 친구한테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야, 고마워. 땡땡아. 고마워. 아, 진짜. 딴딴, 따단딴, 딴딴, 딴딴, 따란딴, 딴딴. 친구가 요것도 같이 보내줬어요. 해리포터 담요. 와! 아니, 친구가 제 취향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부드럽고. 어머. 손톱 봐. 어젠가 얘는 여기 요두 손가락에 발라놨던 반짝이가 그냥 통째로 뜯어지더니 오늘은 여기가 암튼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제가 영상에서 지난 블로그마스 영상에서 제 방이 좀 추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 되게 뭐 많이 두르고 껴안고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친구가 이거를 진짜 아 보세요. 요런 무늬, 이게 뭐라 그러지? 플리스 소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여기 슬리데린도 있고. 이런 말 하면은 그냥 선물 받았으니까 좋게 들리라고 인사치레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담요를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담요들이 대부분 다몇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던 거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덥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새거로 갈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느껴가지고 진짜 담요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무튼 진짜 담요를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좀 약간 무서울 정도야. 무엇이 통한 게 아닐까.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맙다는 말 이외에 무엇을 더할수 있을지. 너무 좋아. 방금 대박적 아이템을 택배로 선물 받아서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짠! 유튜브 다다킴 채널의 다다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택배를 받아보고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바다랑 물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한다고 진짜 자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파란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파란색 바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막 여기 오션 이러고, 피싱. 요런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요런 스티커. 물고기 스티커. 와, 책갈피. 여기 써있는 메시지도 너무 좋고, 이게 봉투예요. 이거를, 책갈피를 딱 꺼내면, 이 책갈피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이 물고기도 귀엽고, 이게, 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보시면, 어떤 재질인지 아시겠죠? 저 이렇게, 물고기 헤엄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거, 사실 자랑을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뭘더 제가 말로써 설명을 해야 할까. 벌써부터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딱 타서, 이렇게 마시면서, 요 책갈피를 사용을 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독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지, 스티커로. 카톡으로도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챙겨주실 수 있지? 파란색, 바다, 물고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계속 더듬고 그러고 있는 것은 너무 기쁜데 감정이 아주 극도로 고조돼서 말이 잘안 나오는 진짜 산타클로스, 바닷속의 산타클로스. 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났습니다. 지난 3일, 23일, 24일, 25일은 굉장히 소소하게 즐거운 그런 사흘이었던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뭐 어디로 놀러 가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먹었고, 23일에는 생일을 하루 좀 일찍 앞당겨서 축하를 하느라고 아빠가 홍합탕도 끓이시고 그리고 마켓컬리에서 시켰던 고추잡채가 있어요. 꽃빵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거를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사진에서는 그렇게까지 맛있어 보이게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거 엄청 맛있었고요. 그리고 케이크도 그때 이제 꺼내서 초 불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먹고 그랬었고 카드도 주고받고 24일에도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25일에는 피자랑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원래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서 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피자를 샀죠? 샀는데 매운탕도 먹고 싶다고 부모님이 그러셔서 매운탕도 먹고 물론 집에서 먹었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뭔가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많은 그런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많이 일상화된 일이긴 하지만 줌으로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줌으로 혹은 뭐 화상 채팅? 왜 이렇게 단어가 낯설지? 아무튼 그런 걸로 사적인 모임을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항상 이제 강의를 듣거나 학교에서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했지 친구랑 놀려고 만난 적은 없었는데 친구가 그 줌으로 만나자 해서 24일날 만났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게 친구랑 만나는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이 화면에 비치는 제 얼굴을 보는 게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 때도 항상 제 얼굴이 좀잘안 잡히게 이렇게 구도를 잡아놓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게 조금 어색했는데, 그래도 역시, 수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이다. 되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친구가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줬는데, 역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곁에서 함께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덜 외롭고, 그리고 많이 따뜻했던 그런 크리스마스였어요. 줌으로나마 친구를 만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수단과 방법과 경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만났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사실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고, 그
그리고 가족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지. 아니, 되게 말로 하려니까 좀 뭔가, 네, 많이 어색한데, 사랑하는 가족이랑 둘러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무사히 보냈다라는 게또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어색해 하면서도 굳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제가 다시 이 블로그마스를 봤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깨달았지 했던 거를 좀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렇고요. 물론 활동에 제약이 아주 많은 크리스마스 연휴였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고 좀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조금 더 감사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도 따뜻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진짜 건강하고 안전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연말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건강히 계시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즐겁게 계시고 그런 것들 바라는 마음은 제 진심이 핸드폰 화면, 노트북 화면, 컴퓨터 화면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렇게 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올한 해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2020년의 마지막 영상. 저는 2021년에 또 찾아뵙게 될 텐데, 열심히 책 많이 읽고, 영상 기획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내년 1월에 만나요. 내년 1월이라고 해봤자 며칠 안 남았어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네, 다들 건강히 잘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